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인준안 부결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가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 이외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수장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된 겁니다. 어제 부결은 몇 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분석이 많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 바로 안철수 대표 체제하의 국민의당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과시했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인준표결 직후에 밝힌 것처럼 앞으로 자신들의 캐스팅보트를 확실히 행사하겠다는 점을 어제 보여주었는데요. 둘째로 꼽을 수 있는 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자세를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좀 더 야당들을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부터 정치권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서로 내 탓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여기서 국민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정치권은 잘 살펴야 할 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를 해보죠. 유엔 안보리가 지금 조금 전에 긴급회의를 열고서 북한 6차 핵실험을 응징하는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 이제 원유의 전면적인 봉쇄 그리고 김정은 제재 요거는 좀 빠졌죠. 네. 예. 상당히 좀 약화된 안이었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을 정도로 절충한 이런 안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7시니까 바로 조금 전이죠. 이제 그 투표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유엔 안보리도 만장일치 말고는 거의 없는 거 다른 게 나온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죠. 도 아니면 네. 모입니다. 네, 이 로이터 통신 등은 원래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그 찬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예. 그러나 반대는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예. 역시 뭐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이 새 대북결의안이 그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절충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제재 수위는 그 당초 미국의 그 초안에서 좀 상당히 좀 후퇴를 했다고 하죠. 네, 우선 먼저 그 대북 원유 전면 수출 금지 조치는 이 기존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제재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지난해까지 해왔던 정도의 원유 수출은 계속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은 연간 200만 배럴 정도로 이제 그 맞으면 한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 또 이 공해상에서의 그 북한 선박에 대한 그 강제 검색을 좀 의무화한 것도 이를 그 촉구 수준으로 이렇게 완화를 했고요. 해외 저산 동결과 그 해외여행 금지 대상에서 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그 고려항공은 이제 그 빠졌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그 북한 노동자의 그 고용과 지급된 임금의 그 북한 반입 금지 조항도 안보리의 그 허가를 받는 선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요. 북한 섬유 제출 수출 금지는 당초 원안대로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그 전체 원유와 그 석유 제품은 그 이전보다 한 30% 정도 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되고 북한 노동자의 그 해외 송출 규제와 그 선물 제품 그 수출 금지를 통해서는 연간 한 10억 달러 정도의 유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당초 미국이 공언했던 것과 같은 이 최대한의 그 제재와 압박의 수위에는 예. 미치지 못한다 이런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이 마지막 카드는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를 사실상 그 붕괴시키겠다 이런 그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그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절충 의미도 있고 마지막 카드를 살려둔다는 의미도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유 부분들은 한번 이제 지금 물꼬를 튼다는 게 중요하고 계속 그 수위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이죠. 뭐
니네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한다라는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다 지금 써버리면 그런 측면도 물론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국회에서 김희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게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헌재 소장 후보자의 그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사상 최후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은 부결 소식에 일단 상당히 좀 놀라면서도 이 환호했는데요. 이 책임은 모두 그 여당이 져야 한다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39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그 최소 22표, 많게는 25표까지 그 반대표를 던져서 임명 동의안 부결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한 것을 기준 추정이 되고 있는 국민의당 그 안철수 대표는 이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좀 호언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이 청와대와 그 여당은 격분했습니다. 윤영찬 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상상도 못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다. 그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탄핵 불복이고 그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 국민의당을 그 정조준했는데요. 오늘 그 안철수 국민의당이 그 협치가 아닌 자유한국당과의 그 적폐 연대의 그 역할을 선언한 날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게 됐습니다. 예. 그 바로 그 강훈식 대변인하고 이제 잠시 후에 네. 인터뷰를 할 텐데. 어쨌든 이 후폭풍 이게 어디로 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권은 하도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네. 아무튼 이제 그 정기국회 상당히 좀 험로가 예상되죠. 예. 자, 그리고 어제 박상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 이 전반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분위기가 좀 냉랭했던 모양이에요. 일단 네? 뭐 공수가 좀 뒤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참 방어하기도 그렇고 여당이 상당히 어정쩡한 모습들이 좀 많았다고 그러죠. 시정일관 좀 냉랭한 분위기였고요.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엄호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매서운 그 질책을 했느냐 좀 그렇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어정쩡한 분위기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박 후보자가 그 장관이 되기 위해서 그 보수 성향의 그 평소 신념과 역사를 저버렸다. 이 출세 지향형 진보다. 이렇게 이제 또 그 사태를 종용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나 그 올바른 역사관을 가면서 그 박상진 장관 후보자를 그 엄호한 의원들은 역시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고요. 어제 청문회에서 그 박상진 장관 후보자의 그 역사관과 그 창조과학계 활동 등을 강도 높게 추모한 것은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예. 이 박상진 장관 후보자 그 창조과학에서 그 지구 나이를 그 6천년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의하느냐. 이런 그 인사청문위원회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 신앙적으로는 창조론을 믿고 있다. 이런 답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자, 근데 어제 이제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것과 이 지금 이 박상진 장관 후보자의 어떤 청와대 입장 이것도 좀 맞물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 인준 문제가 또 남아 있는데 인사청문회 오늘 열리죠. 네, 오늘 내일 이제 이틀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네. 보수 야당에서는 그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 코드 인사라면서 그 반대 목소리를 좀 높여왔기 때문에 역시 그 험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이 자유한국당의 그 정호태 원내대표는 어제 그 의원총회에서 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부결시켜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 문재인 정부와 그 성향이 비슷한 그 코드 인사이고 또 그 진보 성향의 그 우리법연구회와 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그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이 정치 이념 평양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이 청문회에서는 그 대법원의 그 사법개혁 그 저지 사건과 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 추가 조사 여부가 그 핵심 쟁점으로 이 다뤄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방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는 것이 이게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탄핵에 대한 야당의 보복이자 정권교체에 불복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속은 좀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아유, 이게 그 어떻게 이게 두 표 모자라서 이 부결이 됐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뭐 155표 확보했다 아침 조간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셨던 모양인데요.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예. 아시겠습니다만 한국당과 또 바른정당에도 물론 연락을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결을 할 때는 취합되는 표결 즉 내가 찬성하겠다는 표결을 다 모았었고요. 예. 그 모았던 표결이 많게는 155, 작게는 150 정도는 된다고 판단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작게는 몇 표예요? 150표. 150이요. 그거 많게는 네. 155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계산이 틀렸을까요? 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현실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 당론이라든지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네. 또 뭐 자유한국당도 왕당한 입장이었던 게 사실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당이 집중한 게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인준 문제가 또는 표결 문제가 굉장히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을 포기하면 표결에 참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유정 헌법재판 후보자가 포기를 했고요. 스스로 물러났죠. 물론 예. 그렇습니다. 예, 스스로 어쨌든 물러나게 되고 또 그다음번에는 바로 표결을 하기로 해놓고 아직 제1야당이 장애투쟁을 동시에 선언하는 지점에서 제1야당이 들어오면 헌법에 표결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과시키겠다라는 뭐 그런 자세로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연기되면서 저희는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이렇게까지 양해를 구한 만큼 비교적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표결을 저희가 개별 의원한테 연락드렸을 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다, 찬성의 뜻을 표현하겠다라고 모은 것들을 표로 모았었는데요. 그게 150에서 155석까지 총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이 투표가 가까우면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이 마치 동성애 찬성한 것처럼 생각해서 문자폭탄들이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많이 갔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게 국민의당 쪽에서 나오는 후문입니다. 그 지금 강훈식 의원님께서 그 동성애에 찬성하는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사실관계가 좀 틀린 모양이죠? 그렇죠. 그 정확하게는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오히려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 판결에 대해서 당시에 마치 김인수 소장만 찬성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국내에서의 동성애의 이 유사 그런 행위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 판 결정이었었죠,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행위에 대한 좀 아침에 말씀드리기 좀 예, 그런데 예, 예. 그런 행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마치 그 조항에 대한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그 조항에 대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김희수 소장은 이야기했는데 마치 전체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군형법 고 조항만 위헌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전체 조항에 특히 마치 동성애, 그러니까 뭐 그렇다,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네, 네. 마치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단체에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됐다. 국민의당. 부담이 많이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근데 물론 이제 또 이게 야, 내가 그 찬성할게 약속하고서 또 다른 행동을 보인 것도 인간적인 배신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의원들은 헌법기관이라고 부르고 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투표를 한 건데 반대했다고 그래서 탄핵 보복이다 정권 교체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최종적으로 또 국회가 탄핵을 하고 나서 탄핵의 가결을 같이 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정농단을 사실상 심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간입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장이 그 이후로 220일 동안 쭉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문제를 결정했던 공간에 대해서 야당은 늘 언제든지 한번 꼭 갚아줄 거라는 주장들을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즉 박근혜 국정농단을 심판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문제라고 하기보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하겠다라는 작심을 하고 좀 벼르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제 결과적으로 아니, 표결로는 무산시킨 걸로 나타난 근데 것이죠. 근데 그게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적으로 저기 뭡니까? 탄핵에 찬성을 했던 분들이고요. 국민의당도 다 찬성을 했던 분들이고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로서 책임지고 탄핵을 이끌어낸 분들 아닌가요? 근데 뭘 작심하고 어떻게 그걸 반대를 해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을 이끌어냈다고 하면 아니요, 저희는 약간 이끌어냈다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쪽은 네. 탄핵 찬성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탄핵 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정략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촛불 민심 탄핵이 결정했던 과정의 마음은 이제는 없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서 그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자세로 임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왜 어제 부결됐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예. 적절한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얘기입니다. 강 의원님. 그런데 네. 오늘 아침 조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들은 이 촛불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물과 촛불의 그런 것들이 마치 민주당 자신들 것만인 양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거부감을 야당들이 갖고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어제 발언 그것이 좀 더 크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촛불 민심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오히려 현재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가 촛불 민심에 대한 연장선상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겠다라고 선언한 날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한국당과도 연대하겠다라고 선언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그 민주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한국당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어제의 일이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 없이 명분 없이 당리당량만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은 그런데 기인하는 그런 발언에 기인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어쨌든 여소야대의 현실을 어제 민주당도 상당히 통감을 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이 뭐 어쨌든 저희가 120석이 다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런 최선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집권당이 어쨌든 무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요. 앞으로 이제 네. 그 협치라는 게 좀 더 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 교수님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저희가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국민의당한테 다 드리고 어제 표결에 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연기해달라는 모든 조건, 하다못해 제1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니 우린 표결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국민의당한테 제1야당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수용했을 정도로 그걸 연기하고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이렇게 계속 연기하는 여당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협치의 공간을 어디까지인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 사안의 협치가 아니라 국정운영 전체에 대한 협치의 측면에서 보면 좁을 협자가 아니라 협력할 협자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게 협력했으면 결과로서도 그 협력을 만들어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과정은 협치라고 주장한 야당의 주장이었고 결과는 협치가 아니라 야당의 결정권으로 정리되는 어제의 표결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개 남았잖아요. 지금 박성진인가요?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요. 예? 네네. 이 문제도 남았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도 남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아직 전혀 다른 문제라든지 쟁점들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분이 워낙 소탈하게 살았고 다만 파격 인사라는 지점들을 가지고 야당이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 말고는 특별히 문제되는 지점들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반면에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가령 어제 6000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 역사. 네. 지구 역사가 6000년이라는 신앙적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진 교수님 안숨을 쉬셔서. 아니요. 근데 어제 여당 의원들도 지적을 국감장에서 했습니다만 이 단순하게 과학자적인 측면 또는 신앙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기관의 장으로서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어제 워낙 경황이 없어서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부결로 인해서 경황이 없어서 산자위원들의 청문회 결과를 따로 보고받지 못했는데 원내 지도부가 오늘 중에 그 산자위원들의 보고를 좀 듣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청와대 계속 좀 어떻게 이 임명할 거라고 보세요? 청와대도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예. 사실은 첫 번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청와대도 관심이 많지만 이런 부분은 여론의 추이도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이죠. 7시 40분 2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가을이 바짝 다가오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 출근길 차량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평대로는 3호가든에서 반포나들목까지 밀리고 있고요. 언주로는 내공터널에서 구룡터널, 구룡초등학교에서 매봉터널 사이로도 밀려갑니다. 통일로 따라 서울역 가는 길 불광역에서 홍제역 사이로 더디고요. 독립문에서 서대문역 사이로도 제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부고속도로는 외곽으로 나가는 길 오산나들목을 1km 정도 앞둔 곳 2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은 조금 전에 끝이 났는데요. 이 여파 때문에 뒤로 4km 구간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이혜훈 전 대표의 사태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바른정당 향후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바른정당 초대 당대표로 지내셨죠. 정병국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정국입니다. 예, 예. 어제 김희수 헌재, 전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뭐, 지금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감을 하실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은 그동안 그 헌법 재판관으로서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편향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고 그런데 헌법 재판소장에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의원들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민주당 쪽은 좀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탄핵에 대한 야당의 보복이다.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청와대, 그거는 예. 민주당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오만했다. 이런 얘기나 다름없다고 봐요. 예. 여소야대임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4당 체제에서 야당이 그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자는 분위기가 많았죠.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한 응당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도 나왔죠. 상상도 못했던 일로 헌정질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한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실망과 분노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표현. 그 자체도 오만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네. 그럴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지 국회의 동의를 왜 받아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예. 그 당 얘기도 잠깐 좀 여쭤볼게요. 예. 정병국 전 대표께서 이제 바른정당 초대 당대표로 지내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해운 전 대표의 사임으로 이제 비대위냐 대행체제냐 지금 이거 가지고 좀 혼선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이해운 대표 문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안타까운 그 사건이고요. 그 다만 뭐 우리 바른정당은 원칙대로 저는 하면 된다고 봐요. 예. 따라서 내일 이제 원내외 그 위원장 연석회의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대위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원칙대로 전당대위로 갈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서 거기 의견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면 전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어느 게 유력해요 지금? 일단은 뭐 의견들은 지금 현재 바로 전당대회를 한 달 내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거든요. 대표가 예. 거리가 되면. 그런데 이제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전당대회를 치르기는 무리가 아니냐. 비대위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그 다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일단 내일 의견들을 들어봐야 됩니다. 예. 아 근데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모양이죠? 일단은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라고 하면 누가 하는 게 옳냐 하는 얘기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다수가 유승민 의원 얘기를 해요. 그 부분도 그 이후에 예. 비대위로 갈 건지 바로 전당대회로 갈 건지. 하는 부분을 논의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대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비대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정기 국회까지 하자는 의견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정병국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언제가 저는 뭐 죄송스럽지만은 지금 제 입장을 표명하기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름대로 저는 또 조정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먼저 피력을 하게 되면 예.
그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제 의견은 채택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제 다른 정당에 만약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 한다면 이게 모든 그 대선 후보들이 전부 이제 그 전 대선 후보들이 전부 각 정당의 전면에 나서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과거 같으면은요. 그래도 한 최소한도 1, 2년은 선거에서 졌으면 좀 있다가 나왔는데 모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홍준표 그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예. 일단은 그 다음 그 국회의원 선거가 3년 남았다는 거 하고 두 분이 원외 인사라고 하는 거 따라서 오랫동안 이 정치권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조급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자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막상 나와보니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고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니 지금 체제 속에서는 난망한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을 밖에서 흔드는데 그 두 정당이 그 우선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다만 지금 뭐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본인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당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가 그만큼 빨리빨리 돌아간다. 이 시대의 변화가 정치도 빨리 변화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상황들이 변화가 되네요. 그게 SNS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다 SNS 활용하는데 이게 하루에도 엄청난 많은 정보를 생산하는데 그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한 1년 가만히 있는 거고 지금 1년 가만히 있는 거는 과거를 기준으로 한 10년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자강론하고 통합론의 문제인데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론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은 이게 이제 자강론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뭐 개별적으로 두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표현들을 자꾸만 그 이 나눠놔요.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건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바른정당이 왜 분당을 하고 왜 창당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신을 우선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쓸 때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보수는 하나로 뭉친다라고 하는 게 자강론. 일반적인 자강론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통합론 얘기는 결국은 그 이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해체 모여야 될 것 아니냐. 보수가 그래갖고 하나가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두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에 있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을 한다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지금은 다른 정당이 창당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 선거를 의식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창당 정신에 입각한 정당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묵묵하게 우리 창당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원칙대로 앞으로 나가게 되면 국민적 평가를 받을 거다. 조급한 거는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지 다른 정당이 조급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시간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